네, 자 우리 이제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마지막 파일이에요. 장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이제 세 문제가 남았는데 이 세 문제는 전부 다 아주 쉬운 걸로만 해서 여러분들 너무 그동안 오버히트 된 그 머리를 좀 식혀드리려고 좀 쉬운 걸로 할게요. 과연 쉬울까?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목적격 관계대명사 15번 그녀가 내게 준 전화번호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죠? 어디 뭐 부킹 가가지고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래갖고 여자가 줬는데 집에 와서 전화 걸어보니까 뭐 소방서 나오고 막 이런 거죠. 뭐 그녀가 내게 준 전화번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갑시다. 자, 한마디로 뭐가? 일단 주어는 여기까지죠. 그죠? 그녀가 내게 준 전화번호가 이게 주어예요. 한마디로 뭐가? 그 전화번호. 영어로 뭐예요? The phone number, 그렇죠? The phone number. The number 하셔도 되고, the phone number,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전화번호죠? 그녀가 준 전화번호죠. 주어동사 빨리 찾아내야 돼.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주어동사 빨리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어떤 전화번호냐? 그녀가 준, she gave me, 그렇죠? 나한테 준 거니까, 그렇죠? She gave me, 바로 갑시다, 그렇죠? She gave me. 그치? 자, 같이 해보시죠. 시작.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돈, the money, My father gave me.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가는 거. 여기에는 지금 관계대명사가 또 대시나 휘치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걸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넘버는 이제 사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대수로 가볼까요? 시작. The phone number that she gave me. 그죠? 휘치로. 시작.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가시면 좋고요. 이 바로 가는 거랑 뭐 이거 쓰는 거랑은요. 뭐 이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넘어가는 건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이런 거는요. 이걸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많이 쓸 때 이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런 money the money I have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단어처럼 많이 써요. the money I have 내가 사랑하는 사람 the person I love 그죠? 뭐 이런 거 내가 읽은 책 the book I read 이런 것들은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대시나 휘치가 들어가면은 the phone number that 하면서 뭔가 좀 고민하는 거야. 뒤에 나올 내용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럴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할 때는 대시나 휘치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시나 휘치 하면서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그죠? 조금 여유를 갖고 뒤에 말을 생각할 시간을 볼 수 있다. 그죠? the phone number which 하면서 생각 좀 하는 거예요. 오케이?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그 다음에 그것이 어땠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 Was wrong 그죠? 자 완성해 봅시다. 시작.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was wrong 그죠? 이건 3단계야. The phone number you gave me, she gave me, the phone number she gave me. was wrong.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됐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 phone number that she gave me was wrong. 그죠? 한 번 더 시작. The phone number that she gave me was wrong. 됐죠? 휘치 넣어서 해봅시다. 시작.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was wrong. 다시 한 번 시작. The phone number which she gave me was wrong. 되셨나요? 자, 그래서 15번. 자, 연습해 봤고요.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16번이 아니라 19번으로 점프를 했네요. 19번 문제. 나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드레스가 좋아. 그죠? 이렇게 얘기해갖고 폰 넘버를 따냈겠지. 그죠? 어우, 야, 너 뭐, 입고 있는 그 드레스 나 되게 좋아해. 아, 요거는요, 영화 대사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작업 멘트니까 알아두세요. 이러니까 내가 마치 무슨 굉장히 그 작업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했어요. 농담이고. 저는 춤을 못 추기 때문에 뭐 부킹 같은 건 뭐 능력이 없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는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드레스가 좋아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 좋아. 나는 좋아해. 시작. I like. 뭘 좋아하죠? 그 드레스 좋아하죠. 시작. I like the dress. I like the dress. I like the dress. 어떤 드레스예요? 네가 입고 있는 거잖아. 너가 입고 있는 중이다. 네가 입고 있는 중이다. You are wearing. 지금 입고 있는 중이니까. You wear 하면 안 되죠. You wear 하면 뭐야? 그거는 평소에 입는 거지. 추상적으로 입는 거니까, 그지?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장면은 You are wearing 하고 진행형으로 표시를 해야죠. 시작. I like the dress you are wearing. 그죠? 언제 입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지. 시작. I like the dress
you are wearing now. 한 번 더 시작. I like the dress you are wearing now. 되셨나요? 물론 여기다가 that을 넣을 수도 있고 which를 넣을 수도 있겠지. 그죠? that 넣어서 해볼까요? 시작. I like the dress that you are wearing now. 한 번 더 시작. I like the dress that you are wearing now. 다시 한 번. I like the dress that you are wearing now. 이렇게 가시면 돼요. which로 가볼게요. 시작. I like the dress which you are wearing now. 한 번 더. I like the dress which you are wearing now. 되셨나요? 여기에는요, 이 you are wearing now라는 게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 which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건 뭐 case by case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야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좋은지 that을 쓰는 게 좋은지 which를 쓰는 게 좋은지 이거는 정말로 그때그때 달라요. 영어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말이나 글 같은 거를요 여러분 보시면서 나올 때마다 아 이 사람은 이거 여기 왜 생략을 했구나, 아 이 사람은 여기를 which를 왜 썼구나, 어, 이 사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휘치를 쓴 거구나. 아, 이 사람은 좀 편안하게 가려고 그냥 생략을 한 거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실제 미국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시면서 한번 그때그때마다 느껴보시라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요, 이게 생략이 되면 그냥 생략이 된 거, 그것만 가르쳐. 여기 원래 휘치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잖아. 근데 그건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왜 도대체 그 사람이 생략을 했는지는 설명을 또 안 한다고. 그 왜 생략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작가가 좀 이건 수월하게 넘어가려고 생략을 한 거구나, 아니면 여기서는 휘치를 얘기를 함으로써 휘치를 탁 써줌으로써 뭔가 독자로 하여금 뭔가 눈을 탁 그냥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죠? 뭔가 관심을 좀 갖고 그죠? 좀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요, 휘치가 있느냐, 생략이 됐느냐, 또 대수로 갔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추론해 보시면서, 리딩이라든지 LC, 리스닝 같은 걸 공부하시면 아마 조금 더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뭐 그냥 강의만 듣고 그것만 그냥 달달달 외우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19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이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딱 남았어요. 자, 이제 20번. 그 교수가 우리에게 준 과제를 시간 안에 끝마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응용을 또 막 해야지. 그죠? 관계대명사 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우리 제일 처음에 그죠? 주어 만들기 제일 처음 강의가 뭐였어요? 투부정사 주어 만들기 뭐 이런 거였지. 그것도 응용해 봐야지. 그죠?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 교수가 우리에게 준 과제를 시간 안에 끝마치는 거 여기가 주어죠. 그죠? 한마디로 뭐야? 끝마치는 거 이거는 동사를 갖고 만드는 거니까 투부정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t was almost impossible. 되게 많이 했었지 이런 거. 그죠? It was almost impossible. 뭐 하는 게요? 뭔가를 끝내는 거. 그죠? 앞으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지. 그죠? To finish.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뭘 끝낼까요? 그 교수가 우리에게 준 과제. 이거죠. 똑같이 패턴은 거죠. 한마디로 뭘 끝내는 거야? 그 과제를 끝내야죠. 과제는 영어로 뭐였죠? The assignment.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한 번 더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근데 어떤 assignment예요? 뭐가 어쨌다고? 그 교수가 준 거죠. 누구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가요. 그죠? 그래서 the professor gave us. 나에게 줬으면 gave me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to 쓰셔도 괜찮아요. to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요건 뭐 사형식에서 아마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gave to us 하셔도 되고 gave us 하셔도 되고 그래요. assignment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professor gave 주어 동사 바로 왔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해 봅시다.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뭐 하는 게요? To finish. 뭐를 끝내요? The assignment. 어떤 assignment야? The professor gave us. 되셨나요? 연결해서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the professor gave us.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that을 집어넣어서 또 해봐야죠. that 집어넣어서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that the professor
gave us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Which를 넣어서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ish the assignment which the professor gave us. 언제 줬을까? 뭐 그럼 뭐 last week 뭐 이런 식으로 뭐 추가해줘도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20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또 congratulations, 그죠? 그러니까 unit 3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 unit 2였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이제 끝이 났고요. 우리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가지를 했는데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여기다 한번 문장 써놓고 그리고 진짜 마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The book. 책이야. 그죠?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은 Which is 뭐라 할까? Easy to read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경우에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다? 얘는 아무 의미 없고 본드고요. Is 그랬으니까 뭐야? Is easy는 쉽다죠. 쉽다 앞에 which가 붙었으니까 이건 뭐야? 쉽다가 쉬운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쉬운 책이야. The book which is easy 쉬운 책이야. 어떻게 뭐 하기에 쉬워요? 읽기에 쉬운 그 요거예요. 똑같은 휘치지만 요거는 동사고 앞에 주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때는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됐죠?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가냐? 그 책인데 그 책이 쉬운 거지. 주어니까 그 책은 쉬워요. 뭐 하기? 읽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그 책이 쉬워. 읽기 이런 식으로 주어로 해석이 된다, 그죠? 그게 주격이에요. 근데 이제 which가 이제 목적적으로 쓰일 때는 which the book which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조동사 오는 거죠, 그죠? I hate 내가 미워해요. 뭐하기에 미워해? To read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which는 요때 which는 뒤에 뭐가 왔어? 주어 동사가 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이 아닌 것이 그럼 목적격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가요? 그 책인데 그 책을 나는 싫어해. 읽기 싫어해.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분명히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데라서 목적격. 얘는 주격.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되면서 만들기, 목적격 관계되면서 만들기 두 가지를 유닛 1, 2에서 공부를 해봤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관계대명사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네, 이 관계대명사는 제가 아마 리딩 강의에서도 자주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거나 또는 말로 할 때 상당히 여러분의 영어 수준을 이만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 두시고 교재 가지고 또 오늘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또 저랑 같이 공부한 방법으로요. 또 여러 가지 토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풀어보세요. 토익 같은 경우나 탭스 이런 것도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문제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은 좀 바빠가지고 만들 시간이 좀 없는데 아무튼 뭐 2013년이 되면 아마도 제가 토익이나 탭스 뭐 이쪽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이라든지 하는데 필요한 영어 시험도 강의도 제가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수능도 제가 할 텐데 전부 다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뭐 스피킹 라이팅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문법적으로도 공부해 보시고 그다음에 토익 문제도 풀어보고 토플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다양한 시츄에이션에서 관계대명사를 여러분이 접하시게 되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응용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유닛 3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